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추희정입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죠. 한국 축구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 예선전에서 네. 득점을 내지는 못했지만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했을 예,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천신만고 끝에 네. 본선행 티켓을 따냈는데요. 본선에서는 골망을 흔드는 통쾌한 슛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오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기회 출발! 피프레니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파리 부동산 대책 한 달여 만에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 네.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걸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명 9호 부동산 대책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파리 대책이 워낙 강력하긴 했지만은요. 그 강력한 규제를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투기 수요가 다른 곳으로 퍼진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네. 그것마저 잡겠다라는 이제 추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 이제 성남의 분당하고요. 대구 수성을 여기를 추가 지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규제가 굉장히 큰데 이 민간 택지 지역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한다. 엄밀히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 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강력한 규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 직후에 지금 건설사들 거의 사색이 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원래 분양가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대책이고 세 번째 규제는 뭐냐? 앞으로 더 투기 세력이 몰릴 곳, 또 가격이 급등한 곳은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해서 이 지역은 조금만이라도 가격이 움직이면 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겠다라는 모니터링 지역 후보군을 대거 포진을 시켰습니다. 네네. 지금 나온 것들을 보니까 부산 전역, 인천, 또 고양, 일산 등 24곳. 여긴 또 예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보지까지 선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요즘 가장 이 핫한 이 강남 재건축단지의 상한가가 적용된다면 분양가는 네.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 이게 굉장히 좀 묘하게 흘러가는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분양가를 평당 얼마를 매겼을 때 그 가격에 상한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네, 못 받는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걸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뭐 땅값이 있겠고요, 주변 가격 시세도 있겠고, 네. 인건비도 있겠고 이제 다 해서 평당 가격이 나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강남권에서는 거의 평당 뭐 4,500, 5,000도 나오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네, 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다 계산을 해도 4천만 원 나오기도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강남 재건축에서 이 분양 가격은 뚝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네. 저게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정반대 현상도 나타납니다. 네. 만에 하나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고 하면 네. 저 분양가 상한제가 일명의 로또가 됩니다. 지금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네. 가격은 다 올라요. 그런데 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됐죠. 그럼 저게 당첨된 사람은? 그렇죠. 당첨되는 순간 이미 시세 차익이 네. 뭐 2억, 3억 다른 나오니까. 집들과 비교해서 그 집이 싸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잡혀야 된다. 그러네요. 네. 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야, 이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네. 강릉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졌네요. 네, 강릉에서 7월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중생, 여고생이 포함한 6명이 또 집단 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도 지금 인터넷에서는 돌고 있는데 너무나 또 끔찍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근데 더 큰 문제는 여기 이 집단 폭행한 6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5명은 또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뭐 굉장히 또 우리가 한번 사회가 연구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인데요. 이 현재 이 고소란 그런 상태고 저 피해자는 뭐 정신과 치료까지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요. 저 방금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들을 뭐 가해자끼리 공유까지 하는 또 그런 상황이어서 야 정말 끔찍하다. 또 그런
가해자들의 단체 채팅 내용도 충격적인데 죄책감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그 부산 여중생 가해자들이 나눴던 그 채팅 내용, 그 다음에 네. 자신들 신상 공개됐을 때 막 그 비난 여론이 오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강릉 사건 가해자들 단체 채팅 내용을 봐도요. 뭐 죄책감이라든가 잘못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뭐 초상권으로 자기가 고소를 하겠다. 아, 이 기회에 오히려 예, 뭐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다라는 참 저게 참 이거 믿기 어려운 예,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나눴더라고요.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기이한 조형물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성을 고기처럼 포장한 조형물이라는데 이 조형물이 어디에 왜 전시가 된 거죠? 이게 서울 롯데월드입니다. 네. 롯데월드에서 아마 할로윈 파티 뭐 앞서서 좀비 관련한 기획전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앞에 있는 조형물들, 사진들이 정말 끔찍합니다. 저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기 앞에 뭐냐면은 고기 판매처럼 되어 있는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이 여성 거의 시체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사진을 거기다 떡하니 갖다 붙여놨고 또 하나 이제 조형물 중에서는 임산부 조형물이 있는데 저 너무나 끔찍합니다. 거기에서 뱃속에 아기가 막 그 빠져 나오려는 그런 장면도 이제 함께 있어서 막 항의가 빗발쳤겠죠. 네네. 롯데월드 워낙 많은 분들이 놀러 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롯데월드 측은 외주 업체 측에서 한 거였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둘러서 치웠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이 정신 차려야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조건수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롯데월드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겁니다. 예. 네. 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법전, 이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 소유주는 도난을 당했다. 또 경매 유례인은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좀 팽팽히 맞서고 있죠. 네, 이제 이게 대전회통이라고 조선시대의 법전입니다. 근데 대전회통 7권이 경매 사이트에 올랐고 네. 서울대생이 이제 이걸 보다가 거기에 서울법과대학으로 찍혀 있으니까 아니 우리 학교 께 왜 경매 사이트에 올랐지라고 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동숭동 캠퍼스에서 지금의 관악 캠퍼스로 이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역사적 귀한 뭐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실이 됐어요. 근데 그게 도난이 됐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중에 아마 이 대전회통도 포함이 돼 있었고 이번에 이 대전회통의 이제 소유주가 그것을 경매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이 경매 의뢰인 소유주죠. 이모 씨는 버리고 간 거였다. 서울대가 자신이 그걸 정식 제값을 주고 산 건데 무슨 도난이냐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대 측에서는 이거를 경매에 올리지 말고 직접 우리한테 팔아라 내지는 반환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렇게 직접 거래하는 것과 경매를 하게 될 때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계속 경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환은 지금 무산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 문제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한국의 이제 그런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굴곡진 삶을 비극으로 마무리한 고 마광수 교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어제 낮이었습니다. 이제 마광수 교수가 자택에서 사망을 했는데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광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곡진 삶을 살았었는데요. 네. 1991년 출간했던 즐거운 살아라는 이 책, 외설 논란에 빠지면서 그게 정말로 우리 사회 전반에 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마광수 교수 뭐 체포도 됐다가요. 해직, 복직을 맞아요. 반복하면서 많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다라고 하는데 작년 8월까지 연세대에서 국문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아 이번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네, 한편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정말 예상대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쉬는 분들은 일단 공무원들은 즉시 효력이고요. 예. 대기업들도 아마 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중소기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은 서로의 취업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게 될 텐데 10명 중 3명, 한 3분의 1은 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지금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가 이제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이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는 한 달치를 내야 되는데 3분의 2만 이래야 돼요. 예, 이 10일간 연휴 이거가
요즘 해외여행을 또 많이 떠나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도 임시호 공휴일 못 살 것 같아요. 네,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너무나 안타깝다. 또 이런 반응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서울 7017 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지금 도박 관련한, 도박 중독 관련한 전시회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시뿐만이 아니라 가시면 도박 중독에 대한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도박 중독을 상징하는 기왓장을 단숨에 격파하고 불법 도박이라고 적힌 컴퓨터를 망치로 산산조각냅니다. 오는 17일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을 앞두고 서울로 7017 목련마당에서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실제 도박에 중독됐던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이 담긴 수기를 읽으며 도박 중독의 무서움을 실감합니다. 도박 중독은 만성질환입니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경험담 같은 거를 사전에 다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박을 멀리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직접 기왓장을 깨는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격파하니까 아주 신나는데요. 재밌는데요. 아주 재밌는데요. 도박 중독 여부를 진단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해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0점 나오네요. 주위분들한테도 얘기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이번 전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채널A 정한입니다. 가장 뜨거운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할 시간. 네, 함께할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석 연예부 기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태욱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굿모닝. 반갑습니다. 자, 결혼 앞두고 있는 배우 송중기, 송혜교 커플, 소송 커플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SNS를 뜨겁게 달고 있네요. 비행기 안에서 촬영된 사진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 기자들은 소송 커플 찍기가 그렇게 어렵던데 우리 팬들은 참도 잘도 찍는 것 같습니다. 네. 비행기 안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사진 보시면요, 송중기 씨가 저렇게 야구 모자를 뒤로 이렇게 눌러쓴 모습을 보이고요. 송혜교 씨는 회색 상의를 입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팬이 찍은 것 같아요. 네. 송중기 씨도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걸 보니까. 팬들이 찍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여유롭게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뭐 이제 떳떳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 커플이니까요. 소속사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미국 LA로 동반 출국을 했고 공식 스케줄이 아닌 개인 일정이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조금 전에 보신 화면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공항에서 포착된 모습 또한 중국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중국 팬은 가까이에서 모습을 담고 싶었지만 워낙 많은 인파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송송 커플인 거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겠죠. 보시면 비행기 안에서 송중기 씨가 썼던 검은색 모자를 송혜교 씨가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모자가 커플템, 커플 아이템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깨소금 냄새가 정말 송송 나네요. 그러네요. 정말 드라마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극중 연인이 실제 연인이 되고 부부의 인연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대중들의 관심과 그리고 환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이 커플들이 의상 자체가 보면서 너무 지금 부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 실제로도 연상연하 커플인데 실제 나이에도 4살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굉장히 편안한 의상으로 커플 의상을 보였었는데 현실에서도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도 편안한 의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장 시청자들이 부러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드라마에서 스웨트셔츠, 이 회색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현실에도 지금 회색 의상을 입고 있고 그러네요. 굉장히 편안한 의상을 즐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우리 커플룩도 똑같은 옷들 입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입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앞으로 몇십 년 더 연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워낙 뭐 드라마 같은 커플이다 보니까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한데 송혜교 씨가 눈물을 흘렸다고요? 두 사람의 프로포즈는 일본에서 있던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미 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그 해당 주점의 직원의 말을 따르면 네.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네.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프로포즈네요. 네, 그렇죠. 사실 네. 평범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한 누리꾼은 사실 나는 지난 겨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가게에 송혜교, 송중기 커플과 또 다른 스태프들이 들어와서 예. 이벤트 같은 것을 했는데 송혜교 씨가 눈물을 흘렸다. 프로포즈 이벤트인 것 같다. 네. 나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언제 이것이 공개될지 두근두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꽃이 금꽃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송중기 씨는 프로포즈에 대해서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었지만 우리 둘한테는 특별한 시간이었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남들과 다르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이 행위 자체가 그렇죠. 네. 그냥 감동적이었을 네. 거예요. 네, 네. 네. 본인이에요. 너무 부러워서 지금 네네 팬만큼이나 이 동료 연예인들도 이 둘에게 관심이 네. 쏠리나 본데요. 김희선 씨가 뭐 혼수 조언을 해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김희선 씨랑 송혜교 씨랑 굉장히 네. 친한 것 같아요. 아. 김희선 씨가 결혼 선배로서 조언을 했는데 이 결혼 발표가 난 후에 송혜교 씨에게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송혜교 씨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 혼수가 혹시 다른 혼수 아닌가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요즘은 그리고 다 네. 간소화되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김희선 씨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물질적인 것을 다 떠나서 할 수 있는 정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나 사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네. 말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김희선 씨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가 봐요. 네. 아니 커플들은 뭐 따로 혼수가 필요하겠어요? 예, 본인 집 있겠다. 거기에 뭐 다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미 다 준비가 됐을 겁니다. 몸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난 1월 결혼한 또 다른 톱스타 커플이죠. 김태희 씨, B 씨. 네. 이제 곧 2세를 만나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는 네. 것 같네요. 지난 1월에 결혼을 해서 5월에 임신 15주 차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앞으로는 태교에 전념을 하면서 아내로서 또 아이 엄마로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김태희 씨의 소속사가 밝혔는데 벌써 10월 말에서 11월 초죠. 지금 아이를 만날 지금 계획을 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성별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사진이죠? 알려져 있죠. 네. 합성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네. 임신 소식이 전해진 5월 그때부터 네. 네. 합성사진 전문 사이트에서 아예 네. 처음부터 딱 합성사진을 통해서 두 사람의 2세를 예측을 해봤는데요. 네. 보면요. 김태희 씨를 조금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떤 동그란 네. 눈, 그리고 흰 피부, 네. 이국적인 이목구비인데 그렇죠. 그러네요. 누리꾼들은 김태희 씨 가상 2세가 정말로 기대되고 네. 태어나니까 네. 엄마가 김태희, 아빠가 비, 금수저다. 또 우월한 유전자를 받은 김태희 씨의 자녀가 굉장히 부럽다 등등의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출산일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들이냐 딸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알려진 게 있나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뭐 다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가 예. 싶지만 태어나기만 하면 뭐 맞습니다. 예. 한 매체에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소속사 측에서는 반대로 예. 이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하게 나오면 그럼요.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네. 축복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B 씨가 한 예.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배우 이범수 씨의 딸이죠. 네. 소울이를 보면서 이렇게 예쁜 딸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던 게 또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네. 그룹이죠. 오후 2시 2PM. 지난 월요일 데뷔 9주년을 맞이했는데 와, 빠르네요. 또 이날 옥태경 씨가 입대를 했다고요. 네, 옥태경 씨, 네. 옥태연 씨가 네. 경기도에 위치한 백마부대 신병교육대에 현역으로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었어요, 사실. 그러네. 입소식은 팬미팅이나 언론 취재 전혀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요. 옥태연 씨가 앞서서 조용한 입대를 원한다. 좀 조용하게 비공개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속사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때문에 입소 현장에는 가족과 이렇게 2PM 멤버들만 동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옥태연 씨가 그동안 입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는 뭐죠? 네. 한 광고에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눈을 가리고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하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런 다음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네. 예. 근데 바로 이 주인공이 옥태연 씨였나 봐요. 옥태연 씨가
그 현역을 가겠다는 의지, 데뷔 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네. 2008년에 만 20살의 나이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현역 입대가 좌절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옥태견 씨가 본격적으로 디스크 수술을 입대라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 영주권을요 2010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2012년, 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받았고요. 또 2013년에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중에 팔을 다쳤는데 이 팔을 다친 후에 고정을 시킨 철심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철심이 현역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이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야, 멋지다. 네. 멋지네요. 예, 대한민국의 상남자네.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현역을 가려고 하냐라는 궁금증을 한 인터뷰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예.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이 물어봤을 때 떳떳하게.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참. 결혼처럼 인생에 한 번 있는 건데 제대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김태우 아나운서는 군복무를 마쳤나요? 현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들이 입대를 하게 되면 면회를 누가 갈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궁금합니다.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군대에 갔는데 면회 가야죠. 근데 옥태견 씨 같은 경우에는 가수로서도 활약을 했고 배우로서도 입지가 탄탄하잖아요. 때문에 양쪽 분야 모두에 여자 후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수 후배 중에서는 트와이스의 정현 씨가 앨범을 건네면서 면회 꼭 가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하고요. 또 배우 중에서는 김소연 씨인데 김소연 씨가 꼭 왔으면 좋겠다면서 옥태견 씨가 커피차를 촬영 현장에 보냈다고 해요. 은근히 압박을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원한 오빠 나훈아 씨가 무려 11년 만에 콘서트를 갖게 됐는데 야, 티켓 오픈과 동시에 예매 사이트가 마비되고 약 10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나훈아 씨가 오는 11월에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대구 이렇게 세 곳에서 드림 콘서트를 여는데요. 예매 오픈 시간이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냥 서버가 다운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 4분 동안에 이렇게 멈춤 화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복구가 되면서 진행이 됐는데 이미 매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이 7분 만이라고 하지만 아마 6분을 알고 있습니다. 6분 만에 매진됐고. 아니 근데 최혜정 씨는 저 티켓을 살려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어머니. 그러니까 선물해드리려고. 나훈아 씨 세대는 아닌데. 네네. 네. 그래도 저는 두 장 선물. 깜짝 놀랐어 지금.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최임 씨. 네네. 네, 아무튼 이 시작부터 여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대리 티켓팅을 뭐 돈 받고 해주는 사람까지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티켓을 구하는 방법을 묻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심지어는 대리 티켓팅 요구까지 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요. 티켓 판매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1인 4장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나훈아 씨 팬들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에 뭐 몇만 원을 주고 내가 사서 대리 티켓팅을 하겠다 이런 사례비를 받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누리꾼은요, 독립적인 서버 시간을 입력을 해서 원하는 좌석을 티켓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만 원짜리 상품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댓글이 무려 100개 이상 달렸습니다. 그만큼 사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대1 상담 서비스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이렇게 대리 티켓팅을 해서 성공을 한 이력까지 소개를 하면서 자신 있다. 대리 티켓팅을 해주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 기현상까지 발생을 했네요. 그러네요. 거스머스. 굿모닝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이기도 하고 거기다 루머도 많았고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관심이 갖지 않나. 뜨거워지지 않나. 그렇죠.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2006년에 데뷔 40주년 공연을 끝으로 나훈아 씨가 갑자기 칩거 생활에 돌입했어요. 주변 사람도 만나지 않는 등 이분이 무엇을 하시나 많이 궁금해하던 찰나에 2007년에도 공연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산이 됩니다. 취소됐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생기죠. 뭐 투병설, 일본 폭력조직 개입설, 맞아요. 신체 훼손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머를 좀 해명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2008년에 열죠. 굉장히 역사적인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수는 꿈을 파는 사람이다. 꿈을 팔려면 꿈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꿈을 잃어버렸다. 다시 꿈을 찾게 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면서 칩거 생활을 이젠 예고를 했는데 정말 그 이후에 잠적을 해버렸죠. 때문에 투병설, 해외여행설, 뭐 이런저런 설설들이 많은 그 시기에
이혼 소송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내 정 씨가 네, 이혼 소송을 네. 진행을 했고 아주 오랜 공방 끝에 지난 2016년이죠. 나훈아 씨가 직접 법원에 등장을 하면서 건강 이상설 여러 가지 설들을 탁 일축을 시켰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훈아 씨가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방송으로는 아닙니다만 이제 컴백을 네. 하게 되는데 그 공연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지 나중에. 네, 예. 네. 저도 예.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자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김민호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6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젊어지는 진짜 특급 알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녀 보감 시간인데요. 네. 어느덧 남자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을을 타는 건 비단 남자만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환절기만 되면 우리 피부도 왠지 모르게 까칠해지고 네. 그리고 예민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피부 미녀로 올 가을을 보낼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오늘은 환절기 피부 관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원장님 그리고 정선혜 교수 이렇게 두 분 네. 오셨는데 정선혜 교수님은 미스코리아 출신이시라고요. 네. 네. 너무 옛날 일이라 나오네요. 네. 네, 저 때가 92년도네요. 때 미모 그대로시네요. 92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때요? 20살인데요. 20살. 아유, 과하게 빼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네요. 사실... 73년생이시네요. 아이고,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들어요. 옛날보다 요즘이 더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너무 슬픈 얘기가 제가 네. 이 얼굴이 12살 때부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노안이었는데 점점 더 이제 대회 이후로 관리를 하니까 더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여자들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예. 예, 오늘 그 네. 노하우. 비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나요. 저도 오늘 비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이에요. 노안들이 네. 잘 안 늙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 네. 제가 근데 여기 이렇게 네. 멀리서 봐도 두 분의 네. 피부는요. 네. 정말 좋아 보여요. 맞아요. 네, 이렇게 네. 환절기 때 하나 없으신 네. 것 같아요. 피부 걱정은 전혀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 같은데 어떠세요? 아, 저라도 뭐 안 늙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새 가을이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피부가 화장이 안 먹어요. 푸석푸석하고 예. 이제 뜨는 느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를 두 명이나 이제 낳고 나서 그러세요? 이제 살림 살다 보니까 은근히 피부 관리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많이 당기고요. 예. 애들 친구 엄마들도 학교 주변에서 모이면은. 얼굴이 막 요즘에 찢어질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이가 그러면 중학생 가르더라고요. 늦게 가졌어. 오늘 이렇게 시장이 다 이렇게 요즘 얘기를 털리는 기분이네요. 아침에 아니 정 교수님 네. 여러 번 난처해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여성분들이 느끼는 환절기 피부 네. 고민을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각질, 뭐 민감 증상, 트러블, 네, 탄력 있는데요. 저하. 그중에서도 네. 1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1위. 43%인데 건조입니다. 와, 피부가 실제로 건조하더라고요. 가을이 되니까 아무래도 건조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일교차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름에는요, 우리 대기의 습도가 80%가 넘어요.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고 이제 끈적끈적한 날씨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땡기는 것도 덜한데 지금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아침이 되면 굉장히 건조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때는 그 수분 지수가 60%가 이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에 있는 수분도 많이 땡겨가기 때문에 우리 수분이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네. 8월에 비해서 굉장히 건조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환절기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오면 피부는 괴로워 환절기 네? 나 그 노래 아닌데 무슨 노래죠? 다른 노래는 지금 제가 속포한 기억을 올려서 아니 포함 기억은 제가 아니라 가을이 오면 이러면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피부 관리인 거 아닌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름과 가을 사이 피부 나이는 이곳을 보면 안다고 하는데요. 네. 뭘까요? 주름일까요? 뭐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5초면 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초면 알 수 있다. 우리 피부가 이제 탄력도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네. 건조해지면서. 그래서 5초 안에 내 피부가 얼마나 탄력이 떨어졌는지 알 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자가진단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5초,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제 손등. 네. 그리고 내
엄지 집게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약간 꼬집는 네. 정도, 약간 아픈 정도로 꼬집었다가. 이렇게 5초 동안 잡아당겨주세요. 아, 5초 동안 잡아? 네, 5초, 아.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고 나서 네. 빼세요. 라. 그러면 이 자국이 남겠죠. 네. 이 자국이요. 1, 2초에 복구가 된다. 네. 그러면 2, 30대입니다. 아, 오, 그래요? 아, 2초에서 한 5초 정도 걸린다. 네. 이제 돌아왔다 하면 네. 40대에서 50대고요. 오. 아직까지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네. 60대에서 70대입니다. 아, 저는 20대네요. 저는 20대예요. 보세요. 하나, 둘, 20대. 아니, 1, 2초로 너무 늦게 세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탄력이 좀 떨어졌다 네네.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네. 보겠습니다. 피로 푸는 이것 알고 보니 몸이 가려운 이유다. 네. 뭘까요? 피로를 푸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뷰. 아, 이뷰. 아, 맞아요. 환절기만 그렇죠. 되면 예. 몸이 좀 가렵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벽 때문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벽 그렇죠. 뭐 반신욕 하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사우나 문화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네. 때미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매일 목욕하고 아침 네. 저녁으로 씻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벽. 어떻게 보면 내가 몸이 찌푸드드 할 때 이제 탕에 들어갔다 오면 굉장히 시원하다라고 맞아요. 느낄 수 있는데 피부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렇게 이제 때가 불린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불리다 보면 각질층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네.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거나 아~ 가려운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때를 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절대 아~ 안 되죠. 그러니까 입욕을 꼭 나는 하고 싶다면 네. 정말 잠깐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이렇게 할 때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계속해서 해도 좀 가려움이 있다거나 네. 좀 건조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건조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욕제 같은 거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죠. 네.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준비해 주셨죠. 예, 예.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에서 루이보스 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루이보스 티를 네. 안 마시고 예. 안 마시고 피부에 어떻게 활용하세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 차로 요즘에 커피도 많이 마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티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마시는 편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럴 때 차를 마시기만 할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차를 마시고 나는 티백이라든가 입차들이 있어요. 오. 그런 걸 네, 활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지금 티가 예. 나왔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바로 그 차. 예, 차를 이제 마시고 예. 나면은 이제 네. 그 티백이나 남아있는 걸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볼에 담그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왜 마시지를 않고 볼에 담그거나 뭘 하려고 하면 옆에 남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아유, 먹는 걸 갖고 왜 장난치지 마라. 그러든 말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차를 예. 많이 끓이면은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버리기 아까운데요. 그럴 때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거는 먹기도 좋다. 네. 네, 그리고 또 먹어서 좋은 거는 피부도 좋다는 아.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살짝은 미지근한 물에 네. 루이보스티를 우려내고 난 다음에 네. 가려운 데 네. 아니면 이제 건조한 데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아. 살짝 올려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찜닭을 하듯이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루이보스 차 예. 자체가 그쵸. 어떤 그 진정 효과가 좀 있나 봐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카페인 성분이 없어서 저도 우리 아이하고 자주 마시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제 이렇게 뭐 수건을 대는 것도 귀찮다 하시면은 예. 그냥 마지막 헹굼물로 있잖아요. 예. 요걸 가지고 뭐 세안을 하시거나 아, 샤워를 하실 때 바를 때 이렇게 좀 바르고 마지막 헹굼물로 예. 사용하셔도 가려움증이라든가 예. 이렇게 좀 건조한 피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김원장님, 그러니까 루이보스의 무엇 때문에 어떤 성분 때문에 가려움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 루이보스티는요. 예. 남아프리카에서 어떤 아이가 예. 먹고 잘 마신 애가 알러지가 좀 많이 완화됐더라. 이거를 보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왜 이런가 봤더니 예. 이제 우리 녹차에 50배나 되는 네. SOD 성분이 있는 거예요. SOD가 뭐냐면요.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좀 어렵죠. 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러지도 많이 좋아지고 피부의 진정이라든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녹차에 50배나 있으니까 이 루이보스티를 많이 마시고 예. 이 나머지 티백 우린 거를 피부에 적용을 하면 네.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마시기도 네. 하고 피부에도 네. 바르고 두 가지 다 해봐라. 아, 이런 말씀이 잘 활용해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환절기 필수품인 페이스 오일.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페이스 오일을 뭐 대체할 만한 뭐가 있나 보죠? 한 방울로 충분일까요? 예. 한번 뜯어봐 주시죠. 자, 페이스 오일.
아, 그러네요. 한두 방울로 나는 대체품이 있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두 방울 정도로도 충분하다. 근데 사실 뭐 넉넉히 발라야 네. 왠지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많이 바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 오일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을 막아주는 피지막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오일이 바름으로써 그런 형성을 해주는데 이제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오일을 너무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번들번들하게. 맞아요. 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덕지덕지. 아, 네. 그렇게 덕지덕지 바르다 보면 네. 모공이 막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 여드름 같은 게 나거나 뾰루지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두 방울이면 충분하고요. 아. 정말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세 방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과유불급이다. 그렇죠. 네. 근데 흔히들 뭐 3초 보습 이래가지고 세안 후에 3초 만에 이렇게 오일을 막 바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네. 저도 그렇고요. 이게 네. 제대로 된 순서가 맞는지도 궁금해요. 바로 오일을 바르면 좋은가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언제나 뭐 아무렇게나 발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세안을 하고 나서 빨리 보습을 해야 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킨을 바르고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오일을 발라주는 게 좋은 게요. 제가. 그렇죠. 에센스가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막을 좀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에센스를 바르고 오일을 바르시라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오일 위에다가 에센스를 받으면 네. 그냥 피부에다가 얹는 것밖에 안 돼요. 흡수가 그러네요. 전혀 안 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또 사람마다 이 피부 타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네,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어떤 오일을 도대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이제 그 피부 타입도 다르고 좋아하는 성향도 다르고 먹는 네네. 음식이 다른 것처럼 맞아요. 이게 왜 맞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먹어서도 알러지가 일어나는 음식이 있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오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예. 이제 만약에 평소 이제 피지라고 하는 네. 약간 그 기름기가 좀 많은 지성 피부라고 한다면 네. 유분기가 좀 적게 남는 그런 블렌딩된 오일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오일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나는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르고 난 후에도 그 유분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네. 그런 페이스 오일을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건조한 피부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저한테 어울리는 페이스 오일은 어떤 네. 타입일지 좀 궁금해지는데 그쵸. 그래서 표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내 피부는 어떤 타입인지 궁금해하세요. 네. 이게 보시면서 좀 내 피부가 어느 정도인지 하시면 되는데 혹시 그 김현욱 아나운서께서 네, 피지 분비가 많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트러블 난 적은 없어요. 자, 봅니다. 피지 분비가 많다. 네. 예스. 트러블 난 적은 없어요. 트러블 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예, 여기 번들번들한 당신에게 필요한 거죠. 니겔라 오일. 니겔라. 예,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 표정이 니겔라 오일에 하고 이해한 표정이네. 어울려요, 뭔가. 니겔라. 예. 니겔라 오일은 니겔라 꽃잎에서 추출한 오일인데요. 네네. 자세한 성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김현진 원장님께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네네. 우리 말 나온 김에 추인성 아나운서도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피부 네. 분지가 많지 않으면서 많지 피부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탄력이 떨어지는 아, 그러면은 마카다미아 오일 여기에 우리 추혜정 아나운서가 마카다미아는 먹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많이 먹죠. 마카다미아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그 마카다미아도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돼서 건조한 피부나 이렇게 약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네. 네. 죄송해요. 여성들한테 맞아요. 굉장히 좋은 네. 오일이고요. 네. 저도 해볼래요. 저도. 아, 우리 김성환 네. 아나운서도 해보시겠어요? 피지 분비가 많아요? 피지 분비가 저는 많으세요? 피지 분비가 많지 않습니다. 없고요. 피부 탄력이 떨어져요? 아닙니다. 저 아직은 괜찮으세요? 흉터가 고민이에요? 아, 저 흉터가 좀 얼굴에 많아요. 아, 예스. 아, 그래요? 그럼 아니. 흉터. 예. 흉터 하나인데 고민까지는 아닌데? 고민은 아니에요. 흉터가 있는데 고민이 아니에요? 아, 고민은 아니에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요? 자, 예스. 예스인 걸로. 그러면 편한 오일. 흉터가 있으면 고민이지. 이제 아무래도 그 왜 흉터라는 게요. 네. 사람마다 조금씩은 있으니까 네.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은 네. 타마누 오일을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백 오일하고 호호바 오일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오일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냥 편안하게. 네. 예.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네. 오일 다섯 종류를 지금 준비를 해봤어요. 야, 각각 예.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네. 제일 이쪽에 있는 이제 호호바 오일. 호호바. 굉장히 많이 쓰는 오일인데요. 네. 이게 우리 사람한테 나오는 그 피지하고 가장 유사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오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니겔라 오일. 네, 우리 김현욱 씨한테 네네. 니겔라 오일은요. 파라오 시대부터 피부 보호를 위해서 사용이 됐는데요. 그 니겔라 꽃씨앗에서 추출한 건데요. 그럼 이집트에서 사용했나요? 네, 네. 피부 정화.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성 피부. 이렇게 좀 번들거리는 피부에도 네.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피지가 많이 나오면은 저런 걸 바르면 안 되겠다 싶 같은데. 피지가 그렇죠. 나오는 성분과 비슷한 걸 오히려 발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성 피부인데 나는 오일을 바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네. 호호바 오일이나 니겔라 오일을 바르는 게 좋고요.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백 오일 굉장히 많이 쓰는 오일이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동백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인데요. 예. 올레인산이라는 게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올레인산은요 아토피나 알러지 이런 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습과 진정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카다미아. 그다음에 마카데미아. 네. 이거는 비타민이 되게 풍부해요. 아, 비타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 건조하고 예민하고 버석거리는 피부한테 도움이 되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타마누 오일. 타마누 오일은요. 치유의 오일이라고도 치유? 불려요. 네. 그러니까 흉터나 이런 상처를 치유해 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손상된 피부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백이야 우리가 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니까 맞아요. 그렇다 쳐도 나머지 네 가지는 좀 생소하긴 한데 이런 오일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잘 기억하시면 네.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네네. 골라서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사실 하다시피 예.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 한번 직접 발라보죠. 자, 저한테는 이거. 마카다미아 오일을 주셨어요. 저는 뭐죠? 네. 그냥 오일을 주셨네. 아니요. 니겔라 오일. 니겔라 오일입니다. 아, 저 니겔라예요? 예, 예. 아, 저 맞는 걸 주신 거구나. 예, 예, 예. 해볼게요. 그리고 네. 김태호 아나운서께서는 오. 예. 뭐예요? 동백 오일이에요, 원래? 동백 오일. 이거는 색깔이 지금 뭐 동백 오일. 동백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가장 많이 시청자분들이 쓰시는 거니까 네. 제가 어떤 느낌인지 일단은 한번 일단은 네. 최혜정 씨부터 한번 느낌을 네네. 설명해 주시죠. 오, 굉장히 부드럽고 냄새는 제가 어때요? 사실 향이 궁금한데 코감기가 걸려서 대신 좀 맡아주시죠. 네. 거의 냄새가 안 나는데? 네. 네. 거의 냄새가 없어요. 순한 타입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예민하신 분들께서는 네. 좀 편안하게 바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냄새가 많이 나면 또 이게 찝찝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김태호가 나오면서는 네. 저도 뭐 특별한 냄새는 안 나는데 냄새가 많이 안 네. 나는구나. 네. 근데 좀 오일이라 그러면은 무겁게 살에 얹는 느낌이라고 네. 들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오일은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게 흡수되는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동백 오일을 헤어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에센스 오일로 쓰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저는 이제 이게 타마누 오일입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오일 중에서는 가장 색깔이 진해요. 그러네요. 노란색. 오. 그래서 저는 이게 콩기름인 줄 알았는데. 예, 냄새가 왠지 끈적일 이렇게.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약간 발림성은 뭐라 그럴까? 점도가 좀 있다 그럴까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기름이다 보니까 그러겠죠? 예. 반들반들하네요. 아, 냄새는 이건 좀 냄새가 있네요. 약간. 예. 어떤 약간 냄새가? 기름 냄새가. 고소한. 예, 아니 고소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네네. 기름 그러면 딱 떠오르는 냄새 있잖아요. 네. 예? 그죠? 그냥 전형적인 약간의 기름 냄새. 네. 목에 나네요. 타마누 오일은. 네. 근데 네. 아마 김현욱 아나운서께서는 약간 네. 좀 번질번질한 그런 피부라고 해서 우리 네. 남성분들의 대표적인 피부인데 근데 많이 안 바르시고요. 조금 네. 바르시면은 오히려 그 피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이제 한두 방울 정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 정도 바르면은 그렇죠? 굉장히 이게 이제 촉촉하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네. 점도가 약간 있어 가지고. 예. 이제 이 피부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발라보다 보니까 네. 욕심이 생기네요. 네. 뭐 바르는 방법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네. 제대로 발라야죠. 예, 예. 네. 사실 이제 요즘에 건조한 계절이 되면서 이런 페이스 오일이나 에센스 오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바르실 때요. 이거를 직접 얼굴에 떨어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오히려 한쪽에 너무 많이 도포가 되니까 손바닥을 깨끗이 이제 씻으신 후겠죠. 네. 그랬을 때 한 방울이나 두 방울 정도 예. 손바닥에 얹으신 다음에요. 예. 같이 손을 포개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오일의 온도를 체온의 온도와 비슷하게 맞추는 건데요. 좀 더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기 위해서 예. 편안하게 흡수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예. 이렇게 그 오일을 살짝 비벼서 얼굴 전체에 이렇게 누르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펴 바르는 게 아니라 그쵸. 약간 누르면서 예, 이렇게 누르듯이 살짝 예, 발라주고 그렇다. 나면은 예. 오일이 전체 얼굴에 퍼지잖아요. 예. 그랬을 때 사실 일반 로션이나 뭐 아이크림은 마사지를 하기엔 좀 제형이 굳어버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일을 바르셨을 때 셀프 마사지를 하면 더 효과가 좋으세요. 잠깐 좀 알려드리면 네. 이제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셔서 턱 끝에서부터 귀밑까지 쭉쭉 좀 당기듯이 네. 살짝 좀 지압을 하는 느낌으로 네. 올려주시면 좋고요. 턱 아래쪽에서 귀
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리프팅 나오는. 되는 아하. 느낌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리프팅하면서 위로 올리는 그렇죠. 쪽으로. 이렇게 네. 이제 턱 끝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입 주변이 하루 종일 네. 말을 많이 하면서 근육이 뭉쳐 있을 네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손가락 끝을 가지고 손톱이 아니라 끝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듯이 지압을 하는 느낌으로 꾹꾹 이렇게 세기는요? 눌러서 예 세기는 세기. 기분이 좋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느낌으로. 아, 정성스럽게.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광대뼈와 네. 관자놀이 네. 끝까지 좀 올려주시면 네. 피로와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콧망울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콧망울 부분이 블랙헤드라던가 예, 예, 피지가 맞아요. 많이 끼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오히려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 요 코끝 있죠. 예. 코끝을 콧방울까지 쭉쭉 이렇게 녹여주시면 블랙헤드라든가 노폐물 같은 것들이 이제 약간 씻겨 나가는 느낌으로 이제 피지 관리도 같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눈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사실 이렇게 저도 나이 들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런 주름 부분은 펴준다는 느낌으로 눈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원을 그리면서 근데 이럴 때 팍 밀지 마시고요. 살짝살짝 살짝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겠네요. 눌러주는 느낌으로 네. 안에서부터 또 위로 바깥쪽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짝 꼬집꼬집 꼬집어요? 왜요? 꼬집어주시면 좋아요. 왜죠? 왜요?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피지막하고 약간의 경계선이 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얼굴에 왜 근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력을 주면서 긴장감을 주면서 하면은 페이스 셀프 마사지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엉뚱한 질문인데 네. 오일을 바르면 우리 태닝한 것처럼 맞아요. 밖에 나갔을 때 좀 타지 않을까 이런 가을볕이 요즘 또 워낙 세니까 맞아요. 가을볕 세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네. 네. 사실 이 페이스 오일은 태닝 오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오일만 바르고 햇빛에 나가게 되면 이 오일 자체가 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일만 바르지 마시고 그 위에 크림 같은 거를 네, 좀 네. 같이 도포를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예. 선크림 바르는 건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일을 바르면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있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닦아내거나 이러지 않고. 그렇죠. 예. 닦아낼 필요는 전혀 예. 없고요. 예.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은 네. 오히려 낮에 사용하면 색소 침착 같은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 같은 걸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렌지나 레몬 같은 예. 계열. 네. 예. 근데 아무리 좋은 이 페이스 오일이라고 해도 부작용이라든지 주의할 그렇죠, 점 같은 그렇죠. 것만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그럼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천연이다, 식물이다 그러면 무조건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저기 알러지라든지 발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각별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그리고 조금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래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나면서까지 사용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생계형 가계빚이 증가하는 요즘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대부업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승인도 쉽게 나는 불법 대부업 대출. 하지만 절박한 심정에 대출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기본, 때로는 일상을 위협받기도 하는데요. 제가 1금융권에 갔더니 금리는 싼데 금액이 적게 나와요. 근데 2-3금융권을 쓰려고 했더니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등급이 떨어지니까 기록이 안 남는 화채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1,000만 원이 원금에 이자까지 1,200을 100일 안에 갚는 조건이죠. 하루에 12만 원씩. 처음에 받는 건 1,000만 원이 안 돼요. 선이자를 떼고 한 9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한 700만 원쯤 갚다가 약간 좀 힘들어 매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한 3일을 못 났어요. 그러면 가게로 찾아온다든가 기다려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요. 불법 대부업체들의 위법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법 대부업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해서 불법으로 수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대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원리금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자나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에 욕설이나 그리고 친지하게 알리겠다는 등 그리고 직장에 또 알리겠다는 등 그런 불법으로 시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 상환이 늦어지면 강도 높은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3년 980여 건이었던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건수는 지난해 2,300여 건으로 1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전문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766여 회의 상담을 진행하며 14억이 넘는 채무를 해결했고요. 민원이 많았던 6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불법 대부업체 50여 곳에 행정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연말 그만 불법 대부업 상담센터를 알게 됐어요. 상담 모델을 해서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의 대출 금리를 초과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법정 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불을 했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답니다. 우선은 그 등록 업체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등록 업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이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1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자율과 그다음에 대부 금액, 대부 기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자필로 기재한 후에 계약서를 이제 교부받고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등급 그 상향을 뭐 목적으로 신용카드라든지 뭐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 취업난 속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타단계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데요. 수백만 원대 제품을 강매한 뒤 반품을 거절하거나 방해하고 구매 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겐 대부업 대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개강 전에 이제 선배가 갑자기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투자금이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등록금 받은 500만 원을 이제 다단계에서 투자금으로 했다가 그 외에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천만 원 정도를 50만 원씩, 100만 원씩 알바하면 가깝다 이래가지고 한 천만 원 정도 빌렸고요.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천만 원 정도도. 그래가지고 대부업체 고리 자체를 한 천만 원 더 써가지고 거의 한 총 2,500만 원을. 하지만 수익은커녕 빚더미에 앉게 된 피해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통장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다 하더라고요. 저 이름으로. 근데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 통장으로 경찰이랑 검찰 조사가 들어오더라고요.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무죄가 되긴 했는데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알바 형식으로 하면서 뭐 아니면 일당 이런 거 받으면서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법은 다단계 판매 업체뿐만 아니고 다단계 판매원도 방문 판매법상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될 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원, 특히 상위 판매원들의 경우에는 판매업체에 준해서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게 된 경우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등에서 채무 상환 및 신용 회복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업체에는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되고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바로 청약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즉시 포장을 훼손하게 한다라든지 제품을 멸실시킨다라든지 이러한 위반 행위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는 가입하지 말아야 되고 합법적인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모든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는 검찰, 경찰에 함께 같이 그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 이번에는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마다 꿈꾸는 집의 모습 다 다를 텐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뜨는 주택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의, 식, 주.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집이 아닐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집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는지 한 평범한 가정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여느 평범한 집처럼 집안을 놀이터 삼아 뛰어노는 아이들. 하지만 엄마가 중재에 나섭니다. 야, 그만. 그냥 그만 뛰어. 아래층 얘기 다 낮잠 잘 시간인데. 너네가 너무 쿵쿵거리니까 좀 앉아서 여기 책이 있으니까 우리 책 보고 놀면 안 될까? 싫어요.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그럼 앉아서 살짝 공 굴리기를 해. 내가 던져요. 공놀이를 제대로 하고 싶은 아이들과 아랫집에 시끄러울까 걱정하는 엄마. 앉아서 공놀이를 하는 걸로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아이들이 편하게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공을 차면 공을 차고 뛰고 싶으면 뛰고 마음껏 놀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또 다른 집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72세 유근란 씨. 요즘 들어 건강이 부쩍 나빠지면서 집이 큰 고민거리라고 하는데요. 요 무릎하고 허리하고 제일 많이 아파요. 노후를 편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집을 찾는 것. 해결되지 않은 큰 고민입니다. 도시생활에 익숙해서 기농이나 기초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실버타운 같은 곳에 가면 그냥 고립되고 외로울 것 같고 참 갈 곳이 없네요. 집에 대한 두 사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곳. 하루 24시간 집만 생각하는 곳이라는데요. 도시 개발을 통해 모두가 꿈꾸는 집을 설계한다는 이철 대표. 아이들이 공터에서 그리고 숲속에서 친구와 더불어 마음껏 놀게 하고 싶습니다. 실버 세대의 경우 소통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줄 흥미롭고 가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드리고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해드리고자 주거 및 상업단지에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집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곳, 경기도 파주에 계획 중이라는데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 거대한 공원 속에 지어질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런 자연 속의 집이 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 건물이 그 미군이 캠프하우스에 주둔 당시에 사용하던 체육관 건물입니다. 저희는 저 체육관 건물을 최대한 살려서 향후에 공원을 조성할 때 그 본래 취지에 따라서 최대한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군의 공여지를 활용한 또 다른 곳. 바로 부산시민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부산시민공원인데요. 일제강점기에는 경마장으로, 해방 후에는 미군 기지로 활용되었던 이곳. 미군이 철수하고 난 후에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00년 만에 따뜻한 공간으로 변신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이곳. 어른들에게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쉴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깨끗하고 그리고 아가 책 보는 곳도 있고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도심 속에 공원 있는 게 안 흔하잖아요. 이렇게 큰 거 그래가지고 혼자서도 자주 오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도 자주 와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교통편이 좀 아쉬운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여기가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도 아니고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싶은 이들을 위해 계획 중인 신개념 도시. 공원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공원 속에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울창한 수림은 미군이 주둔 시부터 반환 시까지 65년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수림으로서 향후에 주민분들이 자신의 앞마당처럼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서울에서 문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까지 좋아져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데요.
그야말로 꿈의 집입니다. 저희는 주민들에게 약 13만 평의 광대하고 풍부한 자연 안에서 아파트와 상가와 공원을 연계시킨 최첨단 IoT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고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꿈을 이루어가는 공간. 누구든 마음 편히 살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집을 기대해봅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날인데요. 기념행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병이 나 캔을 손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체험 학습도 이뤄지고 버려지는 옷이나 가구 리폼도 직접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원순환을 실천하겠다는 다짐 캠페인에 참여하면 에코백이나 텀블러도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6일에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